오늘 셋째 날입니다. 목포에서 출발해서 아침 9시 출발해서 부안 고창 쪽으로 우리 팀들 출발해서 이제 첫 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아마 300한 2, 30km 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광 IC 입구 쪽에 있는 편의점에 잠깐 들렀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이랍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한다네요. 오, 말로만 듣던 영광 보리굴비. 오. 목포에서 출발해서 현재 새만금에 도착했습니다. 새만금까지 한 130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만리포까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를 다니다 보면 시골에 한가한 길도 가게 되고 또 소박한 시골에 아저씨 아줌마들 보게 되잖아요. 그럼 손도 흔들어 주시고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리길이 넘는 새만금 도로를 달려서 이제 할매 온정집 아구찜 유명한 장항에 할매 온정집에 왔습니다. 점심 먹기 위해서 전국 투어를 다니다 보면 계속 이렇게 맛집을 촬영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금방금방 되돌아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전국의 맛집을 다니다 보면 한결같이 느끼는 게 아, 금수저들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기업 못지않게 식당들이 잘 되고 아주 오랫동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집도 저희들이 10년 전에 한번 온 것 같은데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아드님이 이제 바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할리 차들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비포장도로 뭐 농길 밭길 뭐 과속 방지턱 막 넘어서 다니면서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서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오늘 우리 조포 형제님 핸드폰이 여기에 달려져 있었는데 이게 아마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또 전체가 잠깐 새는 일이 있었는데 핸드폰 거치대가
모양보다는 실용적으로 생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17년 된 차입니다. 정말 잘 달리고 또 선두에만 17년을 달렸기 때문에 길이 너무 잘 들어 있고 우리 아놀드 회장차 울트라 클래식. 아니, 할리 데이비슨? 아, 몰라. 할리 데이비슨 알아? 알죠. 멋있지? 타봐, 타봐. 할리 데이비슨 뭐예요? 아, 이 할리 데이비슨 써져 있잖아. 할리 데이비슨. 진짜인데?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꼰대 아이쿠 쳐봐. 하비우드라고 쳐봐. 얘 유튜브야, 유튜브. 유튜브야? 아, 그래. 하비우드 쳐봐. 하비우드. 나중에 한방에. 하비우드. 응. 오, 200. 2만 명. 2만 명이고, 벤틀리. 야, 벤틀리, 야. 저희 세계 한번 저희 구독했습니다. 야, 아, 빨리 구독해. 아, 네. 야, 조회수 440만이야. 오! 장난치지 마. 400 아닙니다, 진짜. 200, 400, 400. 김재원 이름 뭐야? 유튜브 이름 뭐야? 김재원의 방울토마토 성장일기요. 아, 성장일기? 네. 방울토마토 쓰는 거야? 반갑다. 반갑다. 멋져요. 하비우드. 하비우드 모르냐? 알지. 그래, 구독자 200만. 저 구독해놨었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저 구독할게요, 구독. 눌러줘. 아, 구독, 구독, 구독. 알람 설정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냥 바로 좋아요 눌러요. 바로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 훈련 다 마치고 나가는 거야? 예. 너도 유도하는 거야? 네, UFC요. 오, 그래? 그 몸으로? 프라이크. 오늘 방을 하나를 얻었는데 요새 방이 잘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큰 방을 하나를 얻어서 같이 자야 되는데 이거 뭐 코를 고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부림을 심하게 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350km를 달려서 꼬치 해변에 도착한 우리 애마들 도착하자마자 우리 막내가 또 회식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기가 안 빠지고 아직도 군기가 좀 살아있는 것 같네요. 준비 잘해.